드림 피플스 그룹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정찬여 대표님과 권하애 스폰서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모닝 플래너 정소연 인사드립니다. 조금 떨립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굿모닝 월드 사업을 접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굿모닝 월드 초창기에 굿모닝 월드 사업을 했거든요. 저희 언니가 굿모닝 월드 정보를 줘서 초창기에 사업을 하다가 굿모닝 월드 정보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너무너무 설렜어요. 오늘 앞서서 사업 설명 들으시니까 너무 좋죠? 저도 이 사업 설명 들을 때마다 너무도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면 평범하게 살았던 내가 굿모닝 월드를 만나니까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 꿈이 없던 제가 저기 계시는 저희 친언니가 이 굿모닝 월드 정보를 줘서 제가 꿈을 정립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겠죠? 겉모습 보니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로 잘 살고 싶어서요. 그렇게 열심히 사업하다가 2004년도에 제가 사업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났거든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가 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할 때는 제가 신분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체청각장애라는 2급이라는 그 신분증을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가 굿모닝 월드 사업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잘 들리지가 않거든요. 귀가 들리지가 않고 그리고 세상이 다 암흑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정말 정말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대인 공포증으로 10년 넘게 신경약을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늘 우리 딸들에게 많이 보여줬어요. 보여주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딱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50대였거든요. 사고 날 때는 40대였는데 아이들이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아먹고 일을 했습니다. 안 해본 일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굿모닝 월드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강아지 농장을 했어요. 예쁘죠? 네, 이렇게 예쁜 강아지 애견 농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제가 노후 대책으로 이 강아지 농장은 제가 듣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싶은 생각을 해서 노후 대책이 되겠다 싶어서 이 강아지 농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데 이 또한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 인해서 제가 열심히 하던 것을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사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우울증이 또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하,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 우울증으로 심해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저희 언니인 정찬유 대표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도 귀가 들리지 않아도 좀 몸이 불편해도 굿모닝 월드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제 사업하는 이유고요. 제 다이어리 되어 있는 저의 꿈입니다. 멋지죠? 제가 간절히 그동안 이렇게
멋진 집도 사고 싶고 멋진 차도 사고 싶고 여러 가지 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늘 마음속에만 바라고 있었지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꿈정리를 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초창기에 꿈정리를 해서 열심히 사업하다가 그것을 묻어놨던 것을 다시 한번 제2의 굿모닝 월드 사업을 하면서 다시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정립해서 열심히 하다가 제가 스폰서님이 안내해 주셨고 그리고 굿모닝 월드 시티 미션에서 안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따라하니까 한번 파트너사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교육생 여기 1기생 있으시죠? 저희 봉독센터에서 저희 파트너사님들 시스템 1기생이 5분이나 그때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 힘으로 아니겠죠. 굿모닝 월드의 시스템이 그렇게 안내를 주셨고 그리고 스폰서님이 안내에 따라 저는 기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참여를 하고 시스템들을 하니까 파트너사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업하다가 코로나 왔죠. 코로나를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많이 두 배, 세 배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귀를 알아듣는 게 어떻게 알아듣냐면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또박또박 말을 해줘야 제가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는 제가 입 모양을 봐야 그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때요? 마스크 하고 계시죠? 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나마 알아듣던 그 말귀마다도 제가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어서 저는 진짜 꿈을 간절한 마음을 찾았기 때문에 제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여기서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계속 이겨내면서 사업을 할까라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스폰서님, 저 코로나 때문에 저 듣는 것도 불편하고 우리 파트너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지 않고 나오지 않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수인 사장님이 제일 잘하는 걸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리. 요리를 제가 예전에 식당을 했었기 때문에 요리하는 게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을 사업하자 사무실에 오세요가 아니고 밥 먹게 사무실에 오세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던 파트너 사장님들이 한 분 여기 맛있는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해서 주니까 사장님들이 뭐냐면 가족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요리를 해서 제가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식사하기 미안하니까 사무실 오셔서 또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파트너 사람들을 제가 많이 참여시켰고요. 저거는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 책은 뭐냐면 그 누구가 아니고 제 스스로의 내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이 책을 많이 봤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고 책입니다. 정말 내 스스로의 변화를 하고 싶은데 정말 힘들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정말 제가 책 속에 제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저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제 파트너 사람들입니다. 멋지죠? 저희 파트너 사람들이 스폰서님이 안내를 잘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저희 파트너 사람들이 스폰서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폰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스폰서님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모여서 이 많은 파트너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저는 100% 시스템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제 의지로 성공하고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굿모닝 월드의 시스템이 저를 성공시켜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내 자신을 이겨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배워야 저도 가르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미팅을 하고 밤에는 제가 10시부터 시태 공부를 제가 판서를 하고 있어요. 성공의 8단계 8가지가 있죠. 그 8가지를 제가 늘 이렇게 밤이 되면 2시간, 3시간씩 저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파트너 사장도 정확하게 내가 안내해주는 통로 역할을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우리 사장님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잘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 사업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기초 행동입니다. 기초 행동이 5가지가 있죠. 책을 매일 보려고 습관 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영상만큼은 제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빼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말은 잘 못 알아듣는데 정말 저에게 행운이 뭐냐면 이천영 대표이사님의 그 영상은 제가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늘 이천영 대표이사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어때요? 막 자신감이 생기고 열정이 막 생깁니다. 제가 필드에 미팅 나갈 때는 꼭 이 영상을 한 편을 들으면서 제가 미팅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받은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한번 한번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멋지죠? 네.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저는 네 번째인 사업 설명 15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사장님들이 초청을 하니까 잘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상 속에서 대표이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 오면 쳐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오지 않고 오라는 데는 없지만 제 발로 스스로 찾아가서 미팅을 해서 한 분 한 번 신규 사업자 교육 받은 분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 회원을 해서 마케팅 사업을 해보겠다는 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10회살 모닝 프로를 만들어냈고 EMP를 두 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저와의 싸우고 있습니다. 늘 제 자신과 누구 파트너 사장님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제 자신 때문에 속상하거든요. 조금만 제가 더 잘 알아들었더라면 미팅할 때 또 효과적으로 할 텐데 라는 그 항상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너는 어제보다 훨씬 더 훌륭해.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제 자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초행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멋진 사업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꿈입니다. 제 다이어리에도 꿈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에도 되어 있고 이것은 제 집에 화장대 옆에 제가 코팅을 해서 딱 적어놓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외치기입니다. 아침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 내 꿈을 반드시 외치고 출근을 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시끄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했더니 지금은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멋지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 너무 멋있어라고 얘기도 해줍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제 꿈은 2021년도에 제 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월 말까지 우리 상위 스폰서인 권한 스폰서님 S&P 보내드리는 게 제 꿈이고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7월 30일까지 S&P가 되는 게 제 꿈이고요. 마지막으로 12월 말까지 A쪽, B쪽 파트너 사님들을 S&P 보내는 게 제 꿈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각자의 우리 파트너 사람들이 꿈이 다 적혀져 있어요. 예, 적혀져 있는데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능력이 있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굿모닝 월드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고 또 스폰서님이 그 안내를 잘 해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부족한 부분을 우리 파트너 사람들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말이 저는 그게 진짜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진짜 성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함께라는 그 말이 저는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혹시 우리 삶이들도 함께라서 여기 계신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저도 함께라는 그 말이 그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우리 사장님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잘 들으시잖아요. 잘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하지만 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성공자의 모습, 엄마의 모습, 그리고 멋진 스폰서의 모습, 부끄럽지 않은 스폰서의 모습으로 저는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정말 꿈이 간절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굿모닝 월드에서 성공을 못하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리라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누구의 파트너사님이 와도 제가 끝까지 성공의 그 길로 안내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외친 게 있거든요. 저를 방해할 때마다 제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 9월을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사장님들도 함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것입니다. 제가 선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누구도!